다큐멘터리를 통해 전 세계를 누비고 요리를 나누며 인생을 맛봤습니다. 세상의 특별한 한 끼를 찾아 떠나는 탐험. 저는 요리하는 PD 이육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육정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만났던 요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 사람들한테 배운 특별한 레시피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요리 인류 키친! 요리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영어로 요리하다, cook이라고 하는 거는 불로 요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요리하다는 것과 불의 사용은 뗄 수가 없는 거죠. 누가 먹어도 맛있는 이 스테이크. 전 세계에서 불로 고기 요리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미국 텍사스 도심 한복판에 솥대를 몰고 등장한 상남자들, 바로 카우보이입니다. 축제로 들썩이는 이곳에서 만난 카우보이 요리사 테리 챈들러. 그가 뽑은 최고의 카우보이 요리는 어릴 적부터 먹었던 추억의 음식이라는데요. When I was a kid, we'd have big family cookouts and dig a big trench in the ground and cook cowboy style. They do chicken fried steak. 이름 앞에 치킨이 붙었는데 손질하는 건 소고기네요. 튀김옷을 입혀 만드는 과정이 프라이드 치킨과 비슷하죠. 그래서 엉뚱한 이름을 갖게 됐대요. 그 옛날 카우보이 방식 그대로 이동식 주방에서 요리한 치킨 프라이드 스테이크. 챈들러가 건네준 스테이크를 직접 맛봤는데요. That's very good. 최고의 카우보이 요리사 챈들러에게 배운 특별한 한 끼, 지금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요리는 치킨 프라이드 스테이크. 카우보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요리인데, 치킨 프라이드 스테이크 하니까 저는 제일 처음에 닭 요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치킨이 안 들어갑니다. 그건 마치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건데, 재료는 뭐냐? 바로 소고기입니다. 재료입니다. 우둔살입니다. 우둔살이라고 하면 우리 안심 비에서 아마 절반값이면 살 수 있습니다. 카우보이들이 왜 수많은 부위들을 놔두고 이 우둔살을 썼을까? 그 이유는 카우보이는 실은 일꾼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비싼 부위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카우보이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날은 특별한 날밖에 없었다 그래요. 예를 들면 소가 병이 들어서 쓰러졌거나 또는 기차에 치여서 죽었거나 이랬을 때 빼놓고는 고기를 먹을 수 없었다 그래요. 그 중에서도 제일 싼 부위를 먹었다 그래요. 그게 바로 우둔살이죠. 카우보이는 퍽퍽한 우둔살을 어떻게 먹었을까요? 챈들러가 알려준 팁 공개합니다. 스트레스가 확 풀리네. 부드러워진 고기에 밑간을 합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밀가루를 입힌 고기를 달걀물에 충분히 적셔주시고 그리고 다시 밀가루를 입힙니다. 쭉 한번 입히셔. 네, 두 번째 묻힐 때는 꾹꾹 꾹꾹. 챈들러가 강조했던 점, 두 번째 묻힐 때는 밀가루를 꾹꾹 골고루. 이렇게 꾹꾹 눌러줘야 튀김옷이 안 벗겨져요. 이 정도? 카우보이가 썼던 소기름 대신에 저는 식용유에 이걸 넣어볼게요. 버터입니다. 바로 우유로 만든. 오케이, 좋아. 고소한 풍미가 더해진 기름에 고기를 우선 반쯤 잠기에 넣습니다. 카우보이들은 기름이 귀해서 고기를 이렇게 지지듯이 튀겨 먹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카우보이 굉장히 낭만적이잖아요. 말 타고 막 초원을 달리고. 근데 실은 너무너무 힘든 직업이었어요. 먹는 것도 맨날 캠핑으로 먹어야 되고. 우리가 가끔 가서 캠핑하니까 재밌지. 매일 캠핑해봐요. 그거 하시지 않네요. 그럼 곁들일 음식을 준비해 볼게요. 으깬 감자로 만든 메시드 포테이토. 솜사탕처럼 부드러운 맛에 영양까지 풍부하죠. 카우보이가 주식으로 먹었던 베이크드 비는 살짝 데워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데워주고 마지막으로 소스를 만들게요. 카우보이들은 고기 튀긴 기름도 버리지 않았대요. 여기에 밀가루와 우유를 넣어 그레이비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육즙이 배어 깊은 풍미가 나는 소스입니다. 걸쭉할 정도로 끓여주면 됩니다. 자, 접시 위로 올려볼게요. 스테이크의 바삭함과 으깬 감자의 부드러움, 탱글탱글한 콩의 씹는 맛까지 카우보이가 사랑한 세 가지 맛이 모였습니다. 사실 이게 최고의 카우보이 요리인 이유가 있습니다. 치킨 프라이드 스테이크는 어떻게 보면 모든 재료가 소에서부터 나온 거죠. 소 한 마리. 예, 어느 부위도 낭비함이 없었던 거죠, 카우보이들이. 자, 이제 그레이비 소스를 얹을게요. 묵직한 맛이 스테이크의 품격을 높여주죠. 오늘의 요리 완성입니다. 카우보이의 특별한 한 끼, 치킨 프라이드 스테이크입니다. 잘 익었어. 맛있을수록 모자가 더 들락날락 흔들립니다. 카우보이들의 특별한 한 끼, 치킨 프라이드 스테이크입니다. 다큐멘터리를 통해 전 세계를 누비고 요리를 나누며 인생을 맛봤습니다. 세상의 특별한 한 끼를 찾아 떠나는 탐험. 저는 요리하는 PD 이욱정입니다. 휘파람이 절로 나는 오늘의 메뉴는 치킨입니다. 한국 사람들 닭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치느님이라는 말까지 나왔잖아요. 잘 익었어. 이래서 치느님이네. 그런데 한국 사람들보다 더 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닭을 좋아했냐? 이 사람들의 조상들을 부른 이름인 골족이 실은 닭의 민족이었다는 뜻이에요. 프랑스 월드컵 때 마스코트도 닭이었을 정도로 프랑스 사람들은 닭고기를 사랑합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닭고기를 사랑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럼 닭의 나라로 가볼까요? 프랑스 동부 브레스 지방. 이곳엔 프랑스 최고의 명품 닭이 있습니다. 붉은 볕, 뽀얀 깃털, 고고한 잡채를 뽐내는 브레스 닭. 맛있기로 소문난 귀하신 몸이라 가격이 일반 닭의 3배. 최고급 닭은 10만 원이 넘는데 그 귀한 닭으로 최고의 요리를 선보일 오늘의 요리인류 디디에 셰프입니다. 그가 보여줄 요리는 코코뱅인데요. 크리스마스나 특별한 날에 꼭 먹는 프랑스의 대표 가정식입니다.
브라보! 멋진 불쇼가 펼쳐지는 이 프랑베는 술에 불을 붙이는 조리법인데요. 코코뱅 요리의 백미라고 할 수 있죠. 닭과 와인의 뜨거운 만남, 코코뱅. 자, 이제 디디에 셰프의 팁을 활용해 닭의 나라, 프랑스가 사랑하는 특별한 한 끼, 코코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코코뱅을 시작해 볼까요? 코코뱅. 코코 하면 프랑스어로 역시 닭입니다. 그 뱅이 와인을 뜻하죠. 그래서 코코뱅. 한마디로 와인에 빠진 닭. 그런 뜻이에요. 닭고기는, 살짝 밀가루를 이렇게 묻혀줍니다. 닭을 그냥 익히지 않고 밀가루를 묻혀서 익혀요. 그러면 훨씬 보기 좋게 노릇노릇해져요. 이렇게는 이렇게. 밀가루 옷을 입힌 닭은 특별한 기름에 구워주는데요. 바로 베이컨입니다. 디디에 셰프가 알려준 비법이죠. 프랑스 사람들은 아돈이라고 그러죠. 돼지 비계를 넣어서 거기서 나오는 기름을 가지고서 온갖 요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맛이 뭐 기가 막혀요. 돼지 기름은 음식에 풍미를 더해주는데요. 밀가루 입힌 닭을 베이컨에서 나온 기름으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주고 샬롯 양파, 양송이 버섯, 파슬리, 마늘을 볶아줍니다. 저도 뭐 같아요? 고추장 같죠? 이게 바로 토마토 페이스트죠. 얘를 여기다가 찍어넣습니다. 토마토의 그 새콤하면서 달콤한 맛이 아주 응축됐어. 코코뱅을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꼭 이걸 해야 된다 그래요. 뭐냐? 바로 프랑베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양주 안에는 그 기가 막힌 향이 있어요. 그건 어떤 식재료에도 없는 그 향을 이 음식에 싹 배어들게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알코올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딱 질러서 알코올을 샥 날려보내는 거예요. 오케이. 자, 디디에 셰프처럼 프랑베에 도전해 볼게요. 오, 좋아. 예. 플랑베를 하게 되면 고기 누린내는 날아가고 술의 향은 더 진하게 남습니다. 야.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자나깨나 불조심. 됐습니다. 그 다음에 와인이 들어갑니다. 와인은 그냥 저기 레드와인 드시면 돼요. 이야, 이게 아주 멋있어요. 와인은 절반보다 조금 더 넣으세요. 죽이지 말고. 와인에 타임이나 월계수잎 같은 허브를 넣고 졸이면 향과 풍미가 더 깊어집니다. 이제 한 시간 동안 약불에 익히면 됩니다. 닦고서. 와, 한 시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보기만 해도 침이 나오네. 마무리를 하고 완성입니다. 와인에 빠진다, 코코뱅. 프랑스가 사랑하는 닭과 와인의 맛있는 만남, 코코뱅입니다. 아이고, 이번에 넣으면 그냥 녹아버릴 것 같아요.